두번째 맵이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프리덤에라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주 경기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번주에 연습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3봉을 자원해가지고 왔으니까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겠어요. 히든카드도 뽑아주라고요? 되도록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면 3-1, 지면 올킬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킬 클랜이니까. 일루스에서 연습은 별로 안 했지만 형 토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배우 형 나올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할 몫은 다 했어요. 알아서 이제 동문 형이랑 요석이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 클랜 올킬 클랜이니까 올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고 집에 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지제트 클랜이 분명해스럽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배우 형을 믿고 한번 여골킬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올킬로 안 끝난 게 참 아쉽네요. 여골킬 안 당하도록 정문이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맵이 노르드였으면은 그 김동무 선수를 상대로 제가 준비해온 전략이 있었는데 아 요즘에 레전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안 나가지 그랬는데 어떻게든 싼 걸로 해서 이겨보려고 한번 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김동무 선수가 거미 될 만한 같이 거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미도 많이 나오시고 방어를 잘하세요. 아쉽긴 하지만은 그동안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이가 저는 떡밥으로 던져준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떡밥이 아니라 대어를 낚는 엄청난 낚싯대였기에 이렇게 승리가 된 것 같고요. 동문이 역시 히든카드 역할을 충분히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쉬는 짬을 네. 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놓은 건데 이게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그야말로 나중에는 묶어놓으면 우리 역사거든요. 네. 네, 선수들의 각오와 그때 현장감을 그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종규 감독의 그 떡밥 작전은 참 경악이네요. 예. 어우, 대어를, 결과적으로 대어를 떡밥으로. 네, 중계 됐어요. 상어를 떡밥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네. 자, 여러분, 4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4월 17일 날은 바로 모든 머슬인들의 축제가 될 네. 날입니다. 4월 17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날은 약속도 토요일 날 이제 같이 우리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시다면 솔로도 좋습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즐기죠. 4월 17일 장충에서 만납시다. 자, 무한감독의 영화세상 MBC 무비스의 CTV3 워슬리 판들과 함께하는 축제장이 또 이곳 세종게임홀드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패자조 4강 두 번째 주의 경기는 두 번째 경기인데요. 버즈 클랜과 라스트 클랜이 맞붙는 가운데 현재 스코어는 2-0으로 라스트의 정동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버즈 클랜은 그야말로 대장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 대장의 패배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경기와는 달리 또 탈락이 되거든요. 네, 이번 시즌 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즈 클랜의 대장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대장이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아,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를 잡아낸 정동국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김상권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더니 2킬을 장담한 대로 조금 전 경기에서 네. 방경석 선수를 아웃시켰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경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도 그 쉬는 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장담한 대로의 그 2승은 거두었을지라도 또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올킬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정동국 선수 만약 또 올킬을 해낸다면 아, 정말 정동국이라는 이름은 또 한번 CTV3에 새겨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정동국의 상승 라인을 저지시킬 수 있을지 보시죠. 자, 대장은 누굽니까?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네. 역시 오정기. 자, 오정기 선수 오늘의 경기를 네. 위해서 정말 갈고 닦았다고 하죠.
그야말로. 우성기 선수는 이번 CTV3에 네. 자신의 그 2004년 전반기 게이머의 모든 것을 그 올인했다! 라고 이제 할 정도로 네. 뭐 얘기도 많이 했고요. 네, 연습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가 바로 이 그 게이머 우정기의 2004년 전반기를 가늠하는 그 사투가 되겠네요. 우정기 대 지금부터는 뭐 세 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정기 네. 대 라스트 클랜 싸움이 되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선전포고라는 것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그 자신의 입에서 말이 터지는 순간에 그것을 해내야만 되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되는 것이 자신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예. 우정기 선수 공공연하게 이번 CTV3 내가 또 대 라스트전에서는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더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정기 선수가 대장입니다. 어떠한 표정으로 지금 약간 좀 긴장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화면을 만나보시죠. 살짝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저는 좀 긴장하면서 뭔가 사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자, 우정기 선수 역시 늠름합니다. 그렇죠. 우정기 선수는 뭐 3전수는 다 겪은 이제는 베테랑 플레이어라고 칭해도 될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CTV 최초의 패배를 하나 기록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패배로 인해서 좀 마음이 더 홀가분해진 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선수 예전에 그 버즈 대 라스트 경기에서도 만났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마지막 경기였는데 네. 서로 입장이 바뀌었죠. 그때는 오정기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걸 정동국이 소방수로 나와서 불을 끄는 상황이었는데 실패를 네. 했었고 이제는 또 반대로 정동국이라는 저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을 오정기가 소방수가 해서 꺼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앞선 대결에서의 승리했다는 점이 지금은 굉장히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오정기가 헤쳐나갈 길은 너무나도 험하네요. 아, 오정기 선수 정말 기회로 만들어야만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버즈 클랜을 위해서 또 오정기 선수를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 이 난국을 타개 나감과 동시에 또 한 번 이 영광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정기 선수의 버즈 대장 그리고 정동욱 선수 라스트 클랜 선봉이거든요. 선봉대 대장의 대결인데 과연 어떤 맵에서 치러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터틀락 프라임입니다. 자, 터틀락 프라임에서의 대결입니다. 터틀락 프라임에서 언더제 나이트에서는 네, 언더드 유저들의 그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터틀락 프라임도 IPF 상대로는 뭐 할만하다.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은 너무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노르드에서의 언더드의 IPF를 물어보면 언더드 유저는 대부분 다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터틀락 프라임에서 왜 반반, 예,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느냐. 네. 선수들의 스타일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 터틀락 프라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어떤 유닛 조합을 선택을 하더라도 사냥 후위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노르드보다 좀 더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담을 좀 언더드 입장에서는 안고 게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것을 만약 당했을 때 언더드 유저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전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고요. 네. 정동국 선수는 제가 이번 경기 때 그 전략을 예상해보자면 너무나도 좀 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선 비스트마스터 투어 헌트리스 운영의 묘를 또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랬죠. 예, 그것을 오정기 선수가 어떤 식으로 좀 맞대응을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네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오정기 선수도 한번 그 정동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을 때 그때 플레이는 역시나 뭐 데스나이트 드레드로드 활용하면서 프렌즈 업그레이드 가고 다수의 구울 유지하면서 이제 투영 꾸준히 잘 올리는 일명 쌍오라 구울을 활용을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저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갖출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네, 한번 만남았던 적이기에 네. 더욱더 이 투지를 불사르게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정기 선수와 정동욱 선수입니다. 만약 오정기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되면 버즈의 뒤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 마감하는 거고 자 라스트 클랜의 정동욱 선수가 만약 패배를 하게 되면 오정기의 역 올킬의 가능성을 심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합니다. 오, 수시리아 웨라 오정기 선수 채팅창에서 보니까 나이의 승리 거의 장담하고 있어요. 이거 뭐 채팅으로 벌써 정동욱 선수의 기선 좀 제압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기에도 그 여유가 좀 배어나는데요? 그렇죠. 오늘의 경기가 지난 4주차의 경기, 즉 버즈에게 패한 라스트의 복수전이라면 네. 개인적으로 복수할 거의 정동욱이 남아있거든요. 네, 선수에게. 그렇죠. 물론 이제 반대로 오정기 선수는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는 거고 지난번에 오정기 선수가 같은 매 서툴당에서 정동욱 선수를 이겼을 때 너무 경기 내용이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정기
힘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지금부터 3승하려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동국 선수 지금 웃고는 있습니다만 속에서는 얼마나 열불이 날까요? 정말 나에게 한번 패배를 안겨줬던 그 장본인이 또다시 나의 승리라고 하니, 자, 넘지 못할 벽은 아예 만들면 안 됩니다. 정동국 선수 파이팅해서 멋진 경기로 또 개인적인 그 욕구를 위해서 또 오정 선수 상대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보이는 진영 3시 쪽에 위치해 있는 언데드 오정기 선수, 그리고 9시 쪽 정동국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까 제가 1, 2경기 끝나고 정동국 선수의 플레이 100점 만점에 100점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95점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가요? 네, 그 정동국 선수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비스트마스터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정동국 선수가. 그래서 네, 두 번째 경기에 장재호 선수가 무조건 데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본능적으로 비스트마스터 쓰는 빌드오더를 탔다고 해요. 그 보고 대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본능에 따라 비스트마스터 쓰려고 이렇게 그 빌드오더를 타다가, 예,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이 자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주림표를 찍고, 예, 데몬헌터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5죠. 뭐,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그, 야구 선수의 골프 치러 보내놨는데, 골프 클럽을 꼭 야구 배팅 그릇이 위로 휘두르다가 헉 하면서, 예, 박차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한할 것 같은데. 예, 뭐, 몸에 뱀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5점 깎였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5점 마이너스입니다. 예, 성동 선수 95점짜리 플레이. 대단한 거죠. 네. 뭐, 성적표 받으면 수입니다. 수. 수. 100점 만점이면은 전국에서 1등이에요. 네. 전국에서 1등인데. 자, 알겠습니다. 오, 프레스티스 오브 더 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다가 워든. 아, 예, 이거 아, 워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동국 선수가 비스트마스터의 달인이다, 달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 페이크일 수 있습니다. 어? 예. 헌터솔을 여기다 건설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미술이 보호가 되네요. 연습량을 할 수가 있네요. 야, 진짜 라스트 크레이온들은 맵에 대한 연구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거 또, 그, 페이크일 수 있어요. 알타 빨리 지었고. 예. 그런데. 이러다가 비마 뽑을 수 있는, 예, 거죠, 뭐. 예. 보죠. 워든의 지금 게이지를. 네. 무엇보다 중앙 태범 근처로 위슬이 가냐 안 가냐를 보면 되겠는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찰하다가 또 뭐 대모? 예, 어? 이거는 언제 바뀌었어요? 페이크가 맞네요. 예, 이거는, 예, 최대한 알타에 불이 들어온 걸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아~ 영 찍었다 말았다 하는 거고, 중앙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 봐야죠 지금. 겁니다. 어쩐지 이상했어요. 예. 자, 정동국 선수 비스마스터. 저런 심리전이 어떤 의미? 첫 스캔도 배워요. 배워요? 저런 심리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 알타에서 나오는 영웅을 만약 그 나이테프가 선영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언데드가 뭐 타이밍이 선수들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르비언 타워를 건설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르비언 타워를 미리 건설을 해 놓는다면 만약에, 네,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예,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이거 들어가는데요. 알타에서 불 들어오네? 이런 경우에는 뭐 견제 올 테니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이거 놀라겠는데 오정우 선수 깜짝 놀라겠어요. 배어의 이유는 저거네요. 에콜테로인데, 아, 네? 덥신공. 한 방이네요, 한 방 또. 진짜. 오정기. 이거는 진짜, 보셨겠지만, 엠신공도 아니고, 슥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감쌌습니다. 가자. 포탈. 진짜 오정기. 포탈 그래도 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은 포탈 타면은 곰도 같이 따라갈 것 같다는, 네, 분위기였기 때문에 에콜이라도 잡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에콜 근데 하나 못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으면 뼈 아프죠. 뼈 아픕니다 지금. 얘 뭐 이 지역 살 저런 식으로 에콜 보라는 듯이 건물 하나 씻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네. 유닛 잡고 소환물 잡은 걸로 인해서 2레벨 그냥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있으면 초반에 헤이크에도 안 속았고, 예, 예. 그 초반에 베어 찍은 이유가 순전히 에콜테라였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에 비마 죽었고, 야 이거는 진짜 완전 말렸네요. 예, 이게 바로, 예, 그 컨트롤이 정말 승부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M신고 그거 한 번에 탁 하지 못했으면, 그렇죠. 예. 이거 베어만 원래는 남겨두고 비스마스 밖으로 빠지는 거였는데 욕심을 좀 냈어요. 구울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거든요. 한, 네, 6개 정도로 진짜 딱 비마 사이즈대로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비마 생산을 해냈고, 그리고 헌트를 했습니다. 비마 헌트. 비마 헌트의 달인. 뭐, 초반에는 조금 역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극복을 해내야겠죠.
근데 이게 첫 스킬이 또 킬비스트가 아니라는 점이 이후엔 압박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언데드 유저가 가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집니다. 오! 예. 와! 그거 내가 나도 질소냐? 예, 이거 질소냐? 아, 톱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은 잘 막고 있어, 길은 잘 막고 있어. 판을 크게 짜네요, 이쪽을. 오른쪽으로 아, 예, 비었어요. 이거 완전 몰고 들어가. 무슨 레이싱 같은데요? 야, 데스나 빠져나갔어요. 역시 빠르고요. 2레벨이기 때문에 예. 스피드부트도 있는데 어느 정도 켜졌고 그렇죠? 아쉬울 게 없죠. 블랙스타는 안 해요. 예. 가고에 쓰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네. 블랙스타를 저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수의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가고에보다 저쪽을 선호하는 언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정통파죠. 그렇죠. 가고 그 네. 첫 스킬을 배어를 찍었을 경우는 진짜 어! 예. 아! 컨트리 스톱! 가고 그 배어를 찍었을 경우에는 킬비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 괴로워요. 순간적으로 헌트 딱 보고 잡는 컨트롤 좋네요. 네. 야 이거는 초반에 정동욱 선수가 재미본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오히려 피해본 것만 있고 예. 앞선 김성근 선수의 경기와 비교해보더라도 분위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정동욱 선수 헌트 소수는 따로 사냥하고 이마는 마스터는 소음과 함께 또 따로 사냥하고 이런 플레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돼 레벨 3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게 네. 예, 조만간 될 것 같죠 지금. 부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 정동욱 선수 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컨트리스 6 정도 되면 딱 저 지역 쓸고 멀티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자, 드레드로드 지금 눌러진 것을 확인을 했고 언데드는 지금 두 번째 영웅을 준비 중입니다. 네, 오, 레벨 3 직전이에요. 직전. 언데드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체제와 그리고 경기 운영을 꾸려나갔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지금 순수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면 네. 저 지역에 멀티 하면은 그대로 바로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타이밍상으로 볼 때. 그렇죠. 그야말로 무난하게 정말 타틀락에서 어떻게 나이트엘프가 네. 경기하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언데드와 나이트엘프가 서로가 무난하게 가면 언데드가 이기거든요. 그렇죠. 나이트엘프가 좀 방해를 해주지 않으면 힘든데 네. 이거는 너무 무난한데요 지금 언데드가. 자 우정우 선수 목적지를 지금 찾고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너무 엇갈릴 듯? 저거는 멀티 했나 보러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멀티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갔어요. 로드 오브 네크로맨시가 소환하고 야 자, 이렇게 찾으러 갔을 때 지금 건설되고 그렇죠. 있으면 정말 좋죠. 자 로드 오브 네크로맨시만 돌은 지금 따로 돌 오면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 어떻게 잘못돼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 돌 따로 사냥하고 있었네요. 아 또 따로 사냥하고요. 야 오정기 플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완성도가 있어요 확실히. 네. 아, 지금 경기를 보고 지금 화면 잡히는 걸 네. 보니까 저쪽 그 라스트 벤치 쪽이 나이트엘프 유저들 아닙니까? 또 이 경기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SNS 얘기가 지금 많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은 네. 정동국 선수 견제하지 말고 견제할 생각 뭐 그리고 견제에 신경 쓸 생각 하지 말고 그렇죠. 상점적 사냥하면서 힐링 스크롤 프로텍션 스크롤 구입하고 찔러야 됩니다. 찌르기 무조건 찔러야 돼요. 지금은 네. 내버려 두면 절대 못 이기는 상황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이템 구입하는 게 나을 텐데요, 지금은. 지르기도 좀 타이밍이. 아, 지금 내버려두면 이후에는 그냥 무난하게 질 수가 있거든요. 그, 묵직한 아이를 정용을 했는데. 예. 오성규의 언데드가 지금 훨씬 더 묵직하네요. 와, 터틀락의 와. 기운이라고 해야 돼,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자, 예. 지금 나이트엘프가 찔러도 피해 못 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요. 상대방의 본진 지역의 스피릿 타워나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없기 때문에 찔러서 손해 볼 일은 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옵시가 이미 나왔고 구울도 지금까지 거의 피해 본 게 없기 때문에요. 네. 지금 대담한 사냥. 상대방의 적군이 지금 주변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동욱 선수 지금 사냥을 합니다. 네, 이거는 오정현 선수가 그냥 신경만 쓰이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저 트롤 워로드는 그냥 코일로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게 안 되는 게. 예. 아! 아, 이 옆에 있는 워로드가 예. 아니고 예. 버서커였죠. 카드가 인사이트 파이프 요거는... 이 스킬 브릴리오 소라예요. 네. 아, 예. 야! 우와! 데스 라이트. 아, 복수했어요. 복수했어요. 나도 한다. 하나 뚫었습니까? 아니죠. 예. 나가다가 또 걸렸죠?
그런데 이거 오정기 선수도 견제할 만큼 했다 싶으면 네. 예, 2레벨 드레드로드 2레벨 만들기 위해서 환영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정기 선수 근데 지금 플레이가 자기가 마지막 가서 또 멀티 견제죠? 예, 적어죠. 마지막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게 보이네요. 네. 환영 중 정동국 선수. 예, 호커 없이 베어 퀼비스트인데 네. 물론 활약이 극대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만 좀 만화 관리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예, 예. 점이 있어요. 호크 퀼비스트가 좋은 점, 호크가 거의 만화를 안 먹기 때문에 퀼비스트가 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30분은 좀 먹죠. 다른 소환물들에 비하면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다른 또 영웅들의 소환 그 만화에 비하면요. 그렇죠. 자, 오정희 선수 이제 병력들이 모였네요. 아, 지금 상황으로 봐도 오정희 선수의 해석 굉장히 좋습니다. 장지영 해설의 말씀이 맞습니다. 베어, 베어 호크, 그리고 퀼비 호크, 이런 그 스킬 대부분 역시나 호크가 만화가 적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아, 이런 거, 이게 바로 터틀라게. 나이스! 예, 아이고, 그 경험치 뺏겼어요. 야, 그 어디선가 꼬이려나. 다음 보자 탑니다. 라스트 사랑 정동국 지금 네. 업킴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립 인구 44선에서 골드 1000까지 모았는데 네. 지금은 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이트에서 멀티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50선 유지하고 또 올리네요. 야, 저긴 진짜 나름대로 몰래 멀티로 한 건데 이게 완전 완성돼버렸어요. 게다가 이거 돌아가서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아 저는 전투할 때 이거 포기하고 예, 50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타나요? 아 그렇죠. 포기해야죠. 위습 한계를 언뜻 보더니 말이에요. 바로 멀티를 예감하는 수시리아 외라 네, 정말 비스트, 대단합니다. 비스마스터 레벨 5입니다. 네. 그래도 레벨 5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네. 네. 그 신뢰도가 예전 다른 때에 여느 때와 좀 다르죠. 분위기가 좋지 않죠. 네. 드레드로드도 이제 레벨 좀 높아지면 비스트마스터 거의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원영웅의 비애가 그겁니다. 네. 내가 원영웅의 상대가 드레드로드가 있다 이러면 네. 영웅이 영웅이 아닌 게 돼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스킬 배분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강제호, 이승민, 나이스 조금. 야, 너무 좋은 코스대로 그리고 그간 둘이나 나갔었어요. 제가 그 옵시의 힐링 효과와 뱀필 효과 같이 먹는 구울은 일단 뭐 번쩍번쩍 빛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흔히 네버다이 구울인데 네. 야, 지금 뭐 샤이닝 구울도 아니고 진짜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죽네요. 지금 이제 페네라 물마스터와 함께 정동욱 선수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 인구수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자, 68? 인가요? 네, 언데드는 68 정도 올라갔고 네. 역시 어떻게든 멀티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그 원칙을 지금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쪽이 아 정동국 선수인데 키마라 로스트 멀티 없이 키마라 로스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또 찌르기 좋아요. 이거 틀이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어요.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예, 바로 포탈 탑니다. 자, 다음 포탈 그리고 또 역한 포탈 이거 지속시키네. 글쎄요, 지금 타운포탈이 취소가 됐나요? 취소를? 타운포탈이요? 타운포탈이 취소가 될 수는 없을 텐데 분명히 트리 오브 이터니티에 타운포탈 마크가 떴습니다. 예. 그런데 포탈을 타고 온 건가? 타고 왔겠죠? 지금 포탈이 없죠? 타고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약간 이상한 진영이었거든요? 뒤쪽에서 병력들 네, 근데 지금 위치상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저 맵에 영 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날아갈 수는 없죠, 지금. 예, 예. 예. 뭔가 좀 예, 그런데 뭔가 좀 예, 느낌이 대단히 예, 이상해. 그런 게 있죠. 그 정동훈 선수가 포탈을 급히 누르다 보니까 미니입상에서 그 나무 있는 지역에 눌러져서 네. 포탈의 유닛들이 나무 위에 찍히게 되면 나무 옆으로 분산이 네. 됩니다. 그 원래는 포탈이 둥그렇게 뭉쳐서 타지는데 지금은 그런 그래픽 효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이게 뭔가 대단히 좀 이상했습니다. 포탈 타고. 포탈이 그리고 가끔 버그를 일으켜요. 예, 가끔 버그를 일으켜서 포탈이 그냥 없어지고 타지진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오긴 왔으니까. 네. 네. 아, 근데 진짜 야, 너무 이거... 무난하게 지금까지 흘러왔네요. 아니 너무 무서워요. 언데드가 이렇게 되면 솔직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안 죽어서 네. 언데드는 모드죠 이제는. 오정기 선수 이러면서 멀티 하나 해도 되고 네.
키메라 루스트에서 키메라가 나와서 활약하기 전에 만나는데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예, 만나는데 자 자리 잡기. 싸우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안 싸우기도 좀 뭐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것 같아요. 오정기가 싸움을 걸어버립니다. 빈스마서 또 자고. 근데 지금은 로크네이즈를 심하게 막힌 했어요 골들이. 예, 오래 자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골 숫자가 많아요. 빌스온 파이어 왜 작년 안 하죠 지금? 이번에 오 아. 정말 이야 나이트엘프 전대를 꽁꽁 둘러싸고 전투. 와 카리스마 있으면 여기 쓰는 게 낫죠 차라리. 지금 헌트리스를 다 잃으면 키메라가 나와도 가고인한테 먹힙니다. 지상의 어른도 받쳐줘야 돼요. 자 그래도 정동국 그래도 지금 너무나 싸운데요. 네. 자 디스팅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그리프 달려들고요. 지금 헌트리스가 생각보다 많이 달았고 골이 어마 지금 퍼벌그 때리고 있어요. 퍼벌그 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싸우고 있네요. 간단해야 잡혔는데 앙코브 리인카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지금은 오정기 선수 진영의 실수 대신에 때린 진공 엠진공 포탈 포탈이 기망정 정동국 이러면서 멀티에 나섰거든요. 기가 막힌데요. 이거는 완전 인생 역전 시나리오네요. 이거는 오정기가 와. 그렇게 잘 싸우더니 네, 오정기 선수가 진영을 갖추는 데 있어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병력 보유 상황 그리고 영웅 레벨 모아타나 그뭐 옵시디언 스태츄도 충분히 숫자가 갖춰져 있었고 상대는 뭐 페어리 드래곤도 없었고요. 그런데 굴이 대충 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헌트리스 예. 상대로는 진영을 갖추려고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세컨 영웅이 드레드로드인 경우에 대충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영을 갖추려고 무브하고 뭐 이러다가 병력들과 좀 제대로 붙지를 못했고 그래서 네. 손해 너무 많이 봤네요. 이거 엄청나게 분위기 네. 좋았던 경기를 네. 놓치게 된 경기예요. 업그레이드가 부실했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골 숫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 네. 유닛수를 보면은요 39가 됐어요. 추가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9였거든요. 거의 방금 전에 골 다 죽었었죠. 정동국은 63이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최강 전투력 오늘 좀 말이 안 되네요. 이거는 예. 뭐 드렁크네이즈가 좀 심하게 작용했을 경우도 있지만 예. 예전에 오정기 선수가 그랬어요. 다진 경기 잘 싸워서 이기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정기 오히려 경기 흐름이 유리하니까 컨트롤이 안 나오는 건가요? 조금 방심기도 있을 수 있고 예. 너무 안 좋은데요? 모욕책으로 핀드인데 아~ 헌트리스가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핀드의 그 웹에 묶이더라도 공격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키메라가 예. 그렇죠. 주로 이론상으로 지상에 구울이 있는데 상대가 키메라 뜨면 핀드 가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언데드 유저들 열에 물어보면 8, 9은 그래도 각오일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핀드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헌트리스도 많이 남아있고 아 근데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이트 멀티도 성공할 것 같으니까 분위기 언데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3스킬 코일과 인퍼널 그리고 무한 슬립 이 정도밖에 기대해 볼 수 없겠네요. 없겠네요. 이거 웹을 괜히 히퍼한테 쓰면 안 되죠. 자 베어가 왔어요. 또 베어가 왔어요. 3스킬 베어요. 아 3스킬 베어나 레이지 베어네요. 레이지네요. 어쩐지 야 정동국 왜 정동국 선수의 비스트마스터 소환물은 좀 더 커 보이는 건지 예 무게감의 차이인가요 이게. 포탈 타나요? 멀티 있는 거 확인만 하고 타네요. 자 포탈 타는 비에 네. 지금은 괜히 트리 때리려고 했다가 키메라 공격에 몹시 다 깨지고 일단 경기가 정말 이렇게 되네요. 참 그래도 무난하게. 좀 핀드 체제로 전환한 건 나쁜 예. 선택은 아닙니다. 엄청 나쁜 선택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공중을 히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예. 킬비스트 3스킬 찍었고 가고일이 압박이 있긴 있었죠. 그래도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베어 찍은 게 잘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정말. 포크였으면 좀 허무해지는 건데 이러면 이제 킬비스트보다는 베어 중심으로 소환해주면 네. 좋죠. 아 맞습니다. 참 좋은데 저런 눈은 야, 저 오정기가 방금 전에 싸우면서 어딘가에 알콜라이트 보내면서 멀티를 했었다면은 네. 분위기 좋을 때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 정동국도 함부로 싸우면 안 돼요? 일단 그렇죠. 정동국도 싸울, 글쎄요. 알자마자 안 돼요? 최대한! 일단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였는데. 자. 지금은 우선 키메라부터 재우는 게 안 나을까요? 키메라들이 하드를 장악하고.
버즈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오정희 순식간에 또 인구수가 30이 줄어버렸네요. 자, 오정기, 오정기 일단 구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나마 좀 든든한 리스트 핀드 둘밖에 없고 대드 둘다 로드는 살았습니다. 야. 그래도 정말?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나이테풀 돌려보낸다 할지언정 승기가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네. 아 힘드네요. 여러모로 힘드네요. 지금부터 비스트 마사 굉장히 늠름해 보이네요. 아 드레드 드레드 코일을 방금 비스 코일을 방금 비스에게 던졌기 때문에 같이 같이 점사하라요. 드레드 우와 와 정동구 정동구 볼게. 자 이민 선수로 장기호 선수 뒤쪽에서 이미 꺾고 나왔어요. 그 전투를 이기는 순간 말도 안 네. 되고 와 진짜 오늘 올킬 얘가 했을 겁니다. 아 2킬 자신 있다 하더니 결국은 올킬. 이게 50레벨 나이트 엘프예요. 네, 강합니다. 강해요. 오정기 선수 한때 그가 했던 한 번에 한탄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것 그러면서 바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 오정기 선수 오정기 선수는 네. 방금 전에 교전 직전까지 아마 그 시간을 돌려갖고 다시 싸우면 이렇게 안 싸웠을 건데 이런 네. 생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화려했던 그때 그 순간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러나 경기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라스트의 승리 그것도 네. 올킬 정동국의 승리입니다. 네. 자 정동국 선수가 올킬을 할 줄이야. 아 정말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정동국이 올킬을 해서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기는 들어서면서 오늘 이제 그 전장이 보이는 선수들끼리 올킬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도 뭐 5라운드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뭐 좀 장기전을 예상을 했는데 정동국 선수 2킬까지는 가능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킬을 넘어서서 올킬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올킬이 되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예, 정동 선수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올킬이 되는, 그 뭐랄까요, 그 마지막 경기에서 네.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다가 이제 서서히 흥분이 고조되면 모르겠는데 네. 계속 불리하다가 콘타에서 갑자기 확 뒤집어지면서 하니까 저희도 이게 네. 네, 긴가민가, 이게 올킬인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따 이렇게 아래 네. 다 해버렸습니다, 올킬을.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보는 입장도 이런데 버즈클랜은 오죽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올킬을 당하면서 더불어서 이번 시즌에서는 이제 버즈클랜의 모습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 CTV3에서 이번 시즌 버즈클랜 오늘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자, 방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뿐 아니라 오늘 정동국 선수의 경기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동국 선수 뭐 오늘 플레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그 비스트마스터가 베어를 소환하면서 어클라이트 견제를 위해 들어갔었는데 오정우 선수의 좋은 컨트롤 MC공 당하면서 말렸다. 정말 제대로 말렸구나. 이거는 정동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제 아무리 비스트마스터 투어 헌트리스 운영의 달인 정동국이라고 할지라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정기가 무난하게 이 다음 경기 가겠군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야 어느 한순간에 딱 역전이 되네요. 오정희 선수 뭐 못한 거 없습니다. 유닛 네. 다 갖췄고 영웅 레벨 충실히 그 올려놨고 뭐 힐링 스크롤이 그 타이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쉬울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딱 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레드로드가 있고 구울이 숫자가 많으면 헌트리스 상대로 대충 싸워야 됩니다. 예, 어택탕 찍어놓고 대충 컨트롤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영웅에게 집착하려고 하다가 브레스 오브 파이어와 드렁큰에 좀 제대로 맞고 그리고 헌트리스는 다른 지역에서 한 대도 안 맞으면서 화력발이 충분히 해주고 있고 예. 킬비스트 또 작용하고 이러면서 그 교전을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때 오정희 선수는 아 망했다. 진짜? 완전 제대로 예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정동욱 선수는 그때 또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정동욱 선수가 멀티 견제도 여러 번 당했는데 그때 또 멀티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여러 번 견제 당했으니까 또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멀티 어느샌가 또 하고 있었고 예. 그 지역 때문에 이제 키메라가 쭉쭉 예. 나오고 이거는 예 뭐 정동국 선수의 끈기의 승리 그리고 오정기 선수의 실수가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정동국 선수는 오늘 또 명예의 전당에 딱 올라갑니다.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CTV에서의 올킬을 정동국의 선봉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루어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라스트 클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ST와 이제 대격돌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네. 자 ST와의 경기 또 준비를 할 텐데요. 자 라스트 클랜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또 수훈 선수와 또 리티 마스터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장정해설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예. 오늘은 그리고 저희 둘은 오늘 경기 되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동국 선수 아주 깔끔하게 이 팀원들은 말이에요. 오늘 와서 정동국 선수의 경기 보면서 응원하고 또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예. 예. 공동국의 날이죠. 아~ 김성건 선수를 상대로는 완전 그 원사이드 네. 압도적인 승리. 강경석 선수 상대로는 게임 운영 능력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승리. 오정기 선수를 상대로는 역전극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승리. 결국에 3승을 만들어내면서 버즈클랜은 올킬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라스트클랜의 정동국, 뭐 장재호, 구영롱, 이희민, 또 이진성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동국 선수가 딱 올킬 해버렸다는 거. 예. 라스트클랜의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운지, 얼마나 그 강력한지 예,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동국 선수 잘 싸우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최강의 전투력을 또 과시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경기가 역전승이었기 때문에 더 올킬이 빛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장지영에서 지금 인터뷰를 위해서 나가 있는데 저도 빨리 그 소감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자, 준비가 어디 끝났습니까? 네, 장지영에서 나와주세요. 네, 이날을 위해서 한 달 넘게 기다렸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리벤지가 있을까 싶은데요. 버즈클랜에게 완벽하게 복수에 성공한 예, 그 버즈클랜 맞죠? 정해찬이죠? 예. 아, 정찬규 죄송합니다. 정찬규 씨와 예, 그리고 오늘의 수훈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는 또 복수를 한 정동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엔트리 그리고 결과물로 돌아온 올킬 전반적으로 엔트리 구성과 그리고 선수를 연습시키는 과정 그리고 오늘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 저번에 제가 여기 인터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버즈를 올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지켜서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랑이와 원래 베라와 제오라는 엔트리 구성이 있었는데 상대방 엔트리를 최대한 염두에 두고 짠 엔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원래 엘리전도 좋아하지만 힘싸움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이가 저번에 대장으로 나갔는데 오정기 선수한테 패해서 그걸 마음에 아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사랑이가 선봉 쓰고 그거 하늘 달래라 그래서 사랑이를 내보냈는데 사랑이가 제가 믿은 만큼 잘해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뭐 선수의 아이디이기도 합니다만 사랑이 사랑이 하니까 역시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선수에 대한 오늘 글쎄요 솔직히 근데 선봉으로 이제 그 하늘 풀어봐라 기대하고 있다 내보냈지만 올킬 예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올킬 예상을 저번에 선포했기 때문에 올킬을 꼭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중견 이후에 뭐 이진성, 장재원 선수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아니, 오정기 선수가 방송 대회에서 200%와 300%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더 끌어올리는 선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서 장재호 선수와 이진성 선수를 배치했는데요. 오늘 너무 잘 풀려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별로 그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이제 그 라스트가 헤쳐고 나가야 될 길은 굉장히 험해집니다. 이제부터 굉장한 강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ST와 예, 패자도 준결승을 벌이게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 ST전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ST전은 좀 너무 좀 애매해서 서로 잘 알고 또 친분도 있다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 상대도 같이 이렇게 번갈아서 해주는데 그 연습 상대가 요번에 없고 그 다음에 ST와 이렇게 자리를 냅두고 싸워야 된다는 게 약간은 좀 그런데요. ST를 못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ST의 엔트리 구성과 상대 엔트리를 최대한 파악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ST는 이미 그 라스트가 올라왔을 경우에 대비한 엔트리를 저희는 이제 추측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관없는 얘기니까 ST전의 선봉을 말씀하신다면요. 아직 선봉을 정하진 않았고요. 정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길드 내 토너먼트로 우선 뽑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T전에도 분발을 바라고요. 마스터와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수훈 선수 만장일치겠죠? 올킬하면은 이 선수에게 수훈 선수 안 주면은 예, 저희 기자단들 다 뭐 협박받을 것 같습니다. 정동우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킬입니다. 뭐 당연히 생애 처음이 되겠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올킬은 예상 못하고 2킬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게임이 잘 풀려서 올킬해서 기분 좋습니다. 게임 잘 풀렸다. 마지막 경기 좀 안 풀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순간에 어떻게 보면 역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어떤 심경으로 플레이하셨고 어느 순간에 승리를 예감하셨나요? 연습한 만큼 했는데 처음에 좀 많이 말려가지고 게임이 잘 안 풀렸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저번 경기 실수한 것만큼 실수해가지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는 심정으로 침착하게 해서 힘싸움을 했는데 마지막 힘싸움 때 좀 잘 싸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해설진도 그 마지막 싸움보다는 그 마지막에 승기를 잡게 된 싸움이요. 그 싸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탄을 금치 못했는데 뭘 잘해서 그 싸움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까? 아, 영웅을 헌트리스가 감싸가지고 포탈이 없었는데 영웅 점사하면 위험해가지고 헌트리스가 잘 감싸가지고 영웅 점사하러 들어왔는데 비마한테 그 아이템 이몰 아이템 가지고 써가지고 구울이 피가 많이 따라가지고 좀 구울이 자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심싸움이 좀 좋게 된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그런 상황 판단을 빨리 해내고 대처를 하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정동욱 선수 프라임리그 1 이후에 저희 방송 무대 별로 이제 선을 못 보이다가 그리고 CTV3에 다시 복귀해서 오정기 선수에게 1패를 한 이후에 멋지게 복수도 하면서 오늘 올킬했습니다. 앞으로의 이거는 정동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다음에 나가게 되면 좀 많이 연습해가지고 클랜에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믿어 싶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상대 이제 ST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ST에서 가장 요주의로 지목할 만한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ST에는 선수들이 다 잘하는데 그 중에 장영석 선수하고 김동문 선수가 좀 힘들지 싶습니다. 그 두 선수가 나오면 이길 자신이? 연습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감이 보입니다. 자, 라스트 클랜 드디어 버즈에게 복수를 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승권에 근접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금요일에 있을 ST와의 경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동 선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이러한 명예를 위해서 또 이런 순간을 위해서 선수들이 그동안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 네. 자, 라스트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 돌렸습니다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곧 있을 금요일에 경기를 준비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자, 금요일에 있을 경기,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경기 읽어보시죠. 에스트 클랜과 그리고 라스트 클랜이 맞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4개 클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지금 이 패자조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에스트 클랜 그리고 라스트 클랜이 맞붙는데 그중 에스트 클랜입니다. 4강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그 안에 지금 에스트 클랜은 당당히 이름을 내걸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그리고 라스트 클랜 오늘 경기에서 보셨죠? 선수 몇 면이 정말 화려한 선수입니다. 자, 라스트 클랜의 이번 금요일 경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라스트 클랜과 ST 클랜, 예, 두 클랜 간의 대결. 네. 저 윗지역에는 두 프로팀이 대결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든 떠나라.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캡틴의 인터뷰 때는 이제 밝히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예고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봉은 예. 정해졌습니다. 라스트 클랜의 선봉은 장재호가 등장. 그리고 ST는 지난번 2킬을 기록했던 전홍진이 또다시 선봉입니다. 야, 이 경기가 참 변수로 작용을 하겠네요. 장재호 선수의 우위가 점쳐지긴 합니다만. 네. 예, 전홍준 선수의 그, 또 이제, 잠재력이랄까요? 네. 가능성이.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난 경기 때도 2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경기 바로 첫 경기부터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에스트 클랜은 지금까지 CTV와 함께한 이 역사 클랜이에요. 역사가 그렇죠. 있는 클랜인데 예. 그동안 숱하게 패배도 많이 하고 승리도 하고 했던 그런 클랜입니다. CTV2에서의 3위의 전력을 가진 에스트 클랜 또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장재호가 선봉으로 나서는 라스트 클랜이 승리를 거둘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CTV3는 4강 무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오늘 일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워크래프트.com 들어오시면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n the secret, in the quiet place, in the stillness you are there. In the secret, in the quiet hour I wait only for you, 'cause I want to know you. Pushing every hindrance aside, out of my way, 'cause I want to know.